짜릿한 승부 출발 드림팀 구구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1탄 드림팀 왕중왕전을 능가한다. 화끈한 부부 액션의 진수 부부 특집 제1탄 원한 부부 스페셜 최강 운수 대통 부부를 찾아라. 부부 특집 제2탄 부부를 잡아라. 부부 특집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부부 특집의 결정판 부부 특집 제3탄 황금알을 낳은 부부. 황금알을 차지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특별 세트와 박진감 넘치는 부부 전용 4종 경기. 황금알을 차지하기 위한 숨막히는 대결. 과연 최강 부부는 누가 될 것인가?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생은 한방! 한방이 있는 한방 부부! 능력이 좋다. 이경구, 에바, 고영윤, 김혜연, 유지철, 문성호, 윤기원, 황은정. 한 방부가 있다면 쪽박차는 쪽박부가 되겠습니다. 오, 잘했어. 표 진입 김수진 안지와 정미연 윤용현 박수진 오정태 백아연 인팀에 새롭게 도장을 찍는 신입 부부 차승화 김예분. 안녕하세요. 94년도 미스코리아 미 김예분입니다. 머리 어깨 무릎 허리 수 최선호 홍매라 195cm의 큰 키에 88kg의 늘씬한 체격. 김원효 김진화 야, 안 돼! 어? 야, 생각을 해봐. 10분? 10분 안에 거기까지 어떻게 가? 어? 저는 그걸 쫓은 사랑이에요. 정성윤, 김미령! 승기사? 네, 사모님. 운전해. 지금은 이쪽이다. 젊은 날의 선택. 야, 정말 잘 생겼다. 내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신입 부부가 아니라 미남 미녀. 진짜로요? 아, 진짜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어? 왜 그래 너? 오늘 이경구 에바 최고의. 나왔다 그러면 뭐 싹쓸이 하는 꿈쩍하던 노유빈 동창 김영석 김혜로 오늘 열심히 해주세요. 오늘도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렇게 계속 열심히 하면 안 되죠. 저런 분들은 대충 대치해야죠. 왜 또 그럽니까? 컵도 많이 가져갔을 텐데. 못 가져가가지고 네. 각오하고 왔어요. 아니 근데 도진이 씨 얼굴 자세히 보니까 무슨 동물 닮았어요. 동물. 옛날에 뭐 막타 닮았다는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막타 닮았다는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야 막타 닮았다 진짜. 입 한 번만 돌려주세요. 입 한 번만 돌려주세요. 진짜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있다가 아들의 응원에 힘입어가지고 마지막에 푸켓 여행권. 완전 좋다. 저희 원래 이렇게 작전이었어요.
있어요. 마지막에 한 방을 요리자. 네. 한 방이야. 한 방이야. 넌 한 방 시원하게 날려줘요. 그만해 부르세요. 오늘 사실 좀 맥이 좀 풀렸어요. 왜요, 왜요? 니키가 없어. 아, 나 니키나 한번 해볼라 했는데. 아침에. 참나. 오늘 또 어디 가는 거 있어요? 오늘 가는 거 있어요. 여행, 어, 여행 가는 거 있어요? 지금 하이난하고 푸켓이었잖아요. 네. 그거보다 더 도심이며, 그거보다 더 화려하고, 먹을 거리가 더 풍부하고, 그리고 여자들은 그 나라를 꼭 가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어디에요, 어디?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무슨 장기 이런 거 하면은, 네.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는 피아노니까, 오, 다음에 네. 좀 피아노 이렇게 놔주세요. 지금 이 표진인 씨 부부 보면 어떤 음악이 떠올라요? 어, 아내분을 보면 생각나는 게, 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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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름살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배가영 부인께서 남편들의 잘생긴 순위 한번 정해보세요. 자, 5위부터. 순위 정한다고 하니까 웃다가. 5위. 말도 안 돼. 잘생겨도 5위야. 5위 정성이요. 4위, 4위. 4위. 나 빼고야. 아, 진짜? 오, 오. 고맙습니다. 잘생겼어요? 아, 3위, 3위. 3위. 윤용현 씨. 가볼래요? 아니, 순서 잘못. 윤용현 씨였어. 5위, 4위, 3위. 2위. 김원영! 뽑히면 이상하다 그러더니 뽑히니까 좋아해. 1위! 자, 1위는? 자, 1위는? 점점 낙타로 변해가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20대 때 김혜분이. 아~ 솔직히 남자들 중에서 여기서 김혜분 씨 조금 좋아했다 손 들어보세요. 진짜. 어머. 진짜 어머. 아, 아이 눈치 보시네요. 다들 부인을. 아, 당당해지자고 당당해져. 왜? 좋아했으시죠? 어, 정말 좋아했습니다. 진짜로. 네. 너무나 행복하다고 얘기를 내가 듣고 있으니까. 사랑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직도. 제일 사랑스러울 때는. 저한테 그런 웃긴 춤을 보여줘요. 예분 씨가요? 정말로 저보다 더 웃겨요 집에서. 김예분 씨의 댄스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대주들이에요. 애 없어요? 애 아직 없어요. 아직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4년 차예요. 4년 되죠. 집에 들어오면 뭐해? 김원희 씨 집에 딱 들어오면 뭐해?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옷을 벗어요. 일을 주네. 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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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 외모에 따른 진짜 예뻐요. 예. 누구 닮았어요? 검은 눈동자랑 눈알은 아빠랑 정말 똑같아요. 요 눈썹이랑. 아, 정성유 씨가 지금 그
배우예요? 배우시잖아요. 조금만 보여줘보세요. 사람들 모를 수 있어요. 먼저 염색할 천을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 마누라 속살처럼 보들보들하게 너무 뜨거워도 차가워도 정성 가득하게 예. 노래는 정말 이 중에서 김미려가 정말 아 최고지. 박수나 맞아. 전이 날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마. 잠시 이별을 택한 거야 잊지는 마. 잘한다 미려. 자 심대결 두 선수가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 있어요. 어, 홈런아 버티고 있고 싶지나. 누구를 차 내가 이길게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의자들 나와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해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전체 부부 특집 오늘 경기가 총 4경기가 준비가 돼 있고요. 각 경기마다 1등을 한 부부에게는 저희가 황금알을 두 개를 드립니다. 황금알을. 아 진짜 황금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 꼭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진짜 황금 아닙니다. 진짜를 드리면 네. 한 경기하고 가시는 부부가 생길까봐. 네, 저희가 네. 네. 1등 부부에게는 황금알 두 개를 드리는데 여기서 두 개. 중요한 거. 네. 그 부부가 한 부부를 한 골라서 한 부부 그 팀에게도 황금알을 하나를 드립니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1등을 하면 참 좋아요. 네. 좋은 일도 하고 본인들도 챙기는 거예요. 그렇죠. 총 경기가 4경기면 12개의 그런 네. 황금알이 어디든 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자 4경기가 모두 종료했을 때 그 황금알을 다 깝니다. 그 안에 진짜 황금알이 3개가 있어요. 3개. 그 황금알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부를 홍콩 여행 보내드리겠습니다. 홍콩. 저희 아이 좀 낳을게요. 저희 아이 좀 내가 지목해서 준 사람 그 사람께 황금알일 수도 있죠. 예. 자 그리고 각 게임마다 푸짐한 농산물을 여러분께 또 부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의 제목은 내 마음을 받아줘. 단판 승부입니다. 단판 승부. 남편은 허리에 줄을 묶고요 아내를 향해 꽃을 먼저 전달하는 부부가 이깁니다. 김포 수삼 다섯 박스 그리고 역시 황금알이 두 알이 걸려 있습니다. 내 마음을 받아줘. 유지철 윤기원 부부 프로포즈 받았던 거 기억나세요? 아 그럼요. 어떻게 프로포즈 해줬어요? 아 꽃과 향수와 꽃과 향수와 예 키스로. 와 그때 기억나세요? 아 예 무려 오늘도 무슨 꽃을 줘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제가 프로포즈를 제 아내 생일날 프로포즈를 했는데 생일날이 4월 3일 4월 3일 여보 부족한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당신 덕분이야 사랑해. 야 윤기원 씨도 프로포즈 한 적 있어요? 프로포즈는 저희는 그 결혼 날짜를 잡고 그다음에 와이프한테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프로포즈 할 때요 네. 돈 봉투 받은 여자예요. 아, 돈 봉투 받았어요? 돈 봉투 받았어요. 왜요? 왜? 근사한 식당에 가서 돈 봉투를 주면서 나한테 시집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들었어요?
5만원짜리 6장이요. 5만원짜리 6장. 오늘 저 꽃다발 못 줄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한 말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아봅시다. 잘 살아보는 게 최고죠. 자, 등 돌려주시고 잘 봐야 돼. 첫 게임은 준비. 자, 내 마음을 받아줘. 첫 번째 1, 2조 경기입니다. 유지철, 윤기왕 신호 주세요. 자, 자, 아내를 향해 달려갑니다. 자, 유지철이 조금 힘을 냈는데요. 자, 유지철이 조금 힘을 냈는데요. 아주 오래전 이맘때 프로포즈를 했던 기억으로. 자, 문성호 팔을 뻗쳐서.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자,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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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윤기현 힘내봅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유지철. 거의 다 왔어요. 자, 유지철. 프로포즈 성공. 자, 유지철. 프로포즈 성공. 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유지철 승. 네. 아, 좋습니다. 특이하게 전패할까 봐.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이거 체력 장난 아니겠다 이거. 네, 그렇네. 프로포즈 하셨나요? 아, 했습니다, 했습니다. 아,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스링크를 빌려서. 네, 아이스링크를 빌려서. 돈 좀 들어갔겠는데요? 아, 예, 좀 들어갔습니다. 이야,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고 나오라고 하셨어요? 스케이트 타러 가자고 그래서 갔다가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그 영상이 막 울려 퍼지면서 결혼하자, 사랑한다. 결혼하자 이렇게. 그때 노래가 뭐예요? 노래 잘 모르겠어. 뭐야 이거? 쭉 얘기 들으면서 심진아 씨 굉장히 조금 부럽다라는 그런 눈빛으로 지금 보고 있던데. 지지 않아요. 어떤 프로포즈 받았어요? 저는 한강에 잠깐 놀러 가자고 갔는데 막 행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박성호 씨가 갑자기 저기 심진아 김원효 씨인데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길을 열어주면서 2층에서 현수막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노래도 부르고 목걸이도 주고 꽃도 주고 스케치고 이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차로 갤러리를 빌려가지고 거기 갤러리 사진이 전부 우리 사진이고 중앙에 식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서 요리가 코스로 나오면서 노트북에서 이렇게 동료들이 축하 멘트 결혼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이스링크는 게임이 안 되네요. 지지 않네요. 만들어낸 얘기 같아. 잘했다고 생각하시죠? 예, 네, 아 잘했는데 그때 이제 동원된 사람들이 많아요. 네. 동료 개그맨들이. 그렇죠. 제가 뭐 선배도 부르고 후배들도 부르고 그분들에게 빚을 다 갚아야 돼서 그게 이제 더 힘들죠. 오빠, 신호 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 3, 2, 1. 여보 안 돼! 여보 안 돼! 자, 비행기 좀 잘못 튀고 있어요. 여보! 자, 예상 바뀝니다. 표진이! 자, 표진이가 먼저 가네. 한 명한테 데미지가 있겠어요. 자, 그다음 표진이 끝으로 지금 표진이 지금 조금 더 가까워요. 자, 빨리 있어! 여보! 표진이는 새로운 모습입니다. 표진이는 거의 등산하는 거죠. 자, 힘들겨. 자, 찬스요. 힘들겨. 자, 찬스요. 자, 힘들겨. 자, 찬스요. 자, 표진이는 성공. 표진이는 성공. 대단합니다. 자. 와, 어떠세요, 김수진 씨? 프로포즈 받았을 때보다 더 기분 좋죠? 네, 더 기분 좋고 너무 행복합니다. 아, 여보, 진심을 다해서 해야지.
저는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 개그 프로에서.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감독님, 너 말고 이 바보야. 네? 아궁아, 결혼해줘. 프로포즈예요? 그때 기억나요? 네, 기억나는데 예. 감동은 있었는데 네. 뭘 특별히 선물 같은 걸 못 받았어요. 아, 선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뭐 갖고 싶어요? 뭐 갖고 싶어요? 가방. 가방? 가방 못 가지고 사주면 샷자로 시작. 아, 샷자로 시작하는 거. 아, 알겠습니다. 두 팀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정태, 정성혜. 정성혜인데 오정태. 두 사람. 신호 주세요. 3, 2, 1. 자, 오정태가 달리고 정성유! 자, 오정태가 달리고 정성유! 오정태가 달리고 정성유! 조스피드! 프로포즈! 오정태였어. 오정태가 달리고 정성유! 조스피드! 프로포즈! 오정태였어. 자, 오정태가 달리고 오정태 오정태 씨 오정태 씨 꽃다발을 누구한테 주려고 그렇게 아니 꽃다발을 누구한테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쪽으로 꽃다발을 좀 주시네요 아 부인한테 갖다 줘야죠 최승환 씨는 네. 프로포즈 하셨나요? 저는요 당연하죠 정말 제대로 한번 안 했어요 사실 에이, 프로포즈 하셔야 돼요 오늘 한번 진심으로 프로포즈를 한번 하셔야겠네요 이거 진짜 기억에 남겠는데 프로포즈 어떻게 하셨어요? 식당에서 이렇게 편지를 읽어줬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받고 싶죠? 그럼요 네. 화이팅! 화이팅해서 응원 한번 해줘요 프로포즈 한번 하는데 뭐 아까 그... 자, 시작! 아프리카! 좋아! 알겠습니다 두 선수 출발하십시오 네? 자, 최현호 그리고 차승환 두 선수 큰 키의 승리일까? 아, 차승환의 빠른 몸 동작이 승리를 할까? 짱구 화이팅! 신호 주세요. 3, 2, 1. 자, 최현호 차승환. 어허. 자, 최현호 차승환. 자, 최현호 차승환. 어허. 차승환. 끌려가고요. 차승환. 끌려가고요. 끌려가고요. 너무 쉽게 프로포즈. 야, 차트 예상이 끝났다. 자, 윤영현 씨도 프로포즈는 하셨겠죠? 아, 예, 당연히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히말라야 언덕에 드시고 상황치 않게 아주 저한테 그런 프로포즈를 했었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때는 저는 이 남자한테 시집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판단이 서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구멍을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니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프로포즈 받으셨나요? 아니요. 안 받으셨어요? 다른 분들 지금 프로포즈 이야기할 때 조금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시겠네요? 사실 이 사람은 기억 못하는데 프로포즈라고 정식으로 제가 뭐 무릎 꿇고 뭐 반지를 교환 이러진 않았는데 제가 한마디는 했어요. 정말 나랑 결혼하고 행복하게는 해주겠다고. 지켰어요? 아, 지키고는 있어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기억이 없다고. 왜 아파트에 가서 그때 했었잖아. 왜 아파트에 가서 그때 했었잖아. 없다는데 자꾸 이 기억. 아니 뭐 기억 없다는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부인들께서 남편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크게. 사랑해.
사랑해. 야 사랑해. 윤영현 씨 부인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셋째를 낳고 싶은데. 오. 셋째를 낳고 싶어요? 네. 셋째를 낳고 싶은데. 오. 셋째를 낳고 싶어요? 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꽃다발 갖다 주면은 셋째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 싫답니다. 아 셋째는 싫답니다. 신호 주세요. 자 안주환 윤종현. 자 나이도 비슷하고. 자 나이도 비슷하고. 자 김대결에서는 안지환이 김대결에서는 안지환이 김대결에서는 안지환이 어 쭉쭉 갑니다. 아 어 쭉쭉 갑니다. 아 야 오 이긴 건 안지환인데 지금 모습은 누가 봐도 졌어요. 윤영현 씨 지금이라도 갖다 주세요 꽃다발. 그래요 부인에게. 네. 아, 예, 끌려가는, 아, 예, 끌려가는. 진짜 이긴 건데. 예. 잘했어. 한 번만 해줘. 그게 얼마 정도? 이경구 대 도영현. 여기가 대박입니다. 한 명이 뒤로 넘어지는 순간 날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포즈 받으셨나요? 네. 꽃시장에 파는 빨간 드럼통 통째를 사갖고 왔어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퇴장하셨습니다. 진짜로요? 꽃만 줬으면 좋았는데 저를 돈으로 살려는 아주 거한 비싼 선물을 주셔서. 뭐 주셨는데? 뭐 주셨는데? 비싼 고가의 시계. 아 시계를 받는 순간에 좀 좋지 않았어요? 그 시계 하나에 코 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퇴장했어요? 돌려줬어요. 그리고? 그리고 2년 뒤에 제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어떤 프로포즈 하셨나요? 제가 그 에바 살던 집 옥상에다가 초랑 그때 풍선을 해서 500개 정도. 아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끝나고 치워야 되고 풍선 터트려야 되고 제일 싫어하는 거 하면서 욕하는 거. 좋아하는데 네. 제가 끝나고 나서 이거 누가 치워? 이랬어요. 진짜 2시간 걸렸어요. 진짜. 2시간 걸렸죠. 네 좋습니다. 자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이번에 정말 승부다운 승부. 자 두 선수 출발하겠습니다. 네. 진짜 오래 그만하겠다 진짜. 체격이 딱 맞아. 체급이 좋아 체급이. 지금 고영윤 씨 헤드기어를 끼었더니 네. 얼굴이 참 재미있게 생겼어요. 김혜연 씨 남편에게 한마디. 여보 사랑해요. 네 에바 남편에게 한마디. 출연료 내가 다 가질 거야 안 오면. 안 오면 출연료 내가 다 가질 거야. 준비 신호 주세요. 자 3, 2, 1 고영윤 이경구. 자 힘의 대결 고영윤 고영윤. 자 고영윤 쪽이 조금 더 강해 보입니다. 와 팽팽해 팽팽해. 야 팽팽해 팽팽해. 고용윤! 자, 고용윤 쪽이 조금 더 강해 보입니다. 고용윤 자세를 낮추고 이경구 버티고 있고. 고용윤 자세를 낮추고 이경구 버티고 있고. 자, 아들도 신호를 신고 있는 고용윤 김혜영 부부. 자, 이경구 종아리에 알통까지 연결. 정말 팽팽합니다. 소싸움입니다. 팽팽합니다. 소싸움입니다. 오! 소싸움이야. 조금씩 조금씩 에바 쪽으로 전진하는 이경구. 고용준도 버티고 있고요. 자 어느 쪽 하나가 힘이 무너지면.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팽팽합니다. 계십니다. 아 그야말로 소싸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더 아까 우리 더 좋아. 결승전 아니고요. 자, 지금 12강전 중에 하나인데, 와! 12강전 중에 하나인데, 와! 하나인데, 와!
자, 이경구가 조금씩 거리를 조금씩 거리를 다시 좁히는 고영윤. 자존심 대결인데 이거 진짜. 좀 더, 좀 더. 두 선수가 팽팽한 힘 대결. 두 선수의 종아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자, 고영윤 이경구로 조금만 더. 한 1m. 자, 그리고 2m 이내 고영윤. 짜짜! 짜짜! 자, 거의 다가가는데요. 짜짜! 자, 거의 다가가는데요. 짜짜! 자, 거의 다가가는데요. 와, 영화다 영화. 영화다 영화. 여명의 눈동자. 여명의 눈동자. 여명의 눈동자. 이경구, 이경구, 여명의 눈동자. 여명의 눈동자. 여명의 눈동자. 여명의 눈동자. 자, 다시 멀어집니다. 다시 멀어집니다. 고영윤 힘냅니다. 다시 멀어집니다. 고영윤 힘냅니다.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지금 양 선수 비슷해요. 위치가 뒤를 보면서 거리를 좁히고 있고요. 근데 나이 차가 꽤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우리 고영윤 형님의 저 엉덩이 보세요. 대단합니다. 50대예요. 와, 저 형님 봐. 장난 아니야 지금. 50대네. 머리를 바꾸셔 이제 지금. 머리 박았어. 학생 옷 내듯이. 옛날에 뭐라 그랬구나 저거? 그래, 원산 복격. 네. 이경구가 힘을 냅니다. 자, 거의 한 50cm가 모자라요 지금. 자, 팔을 뻗으면 닿을 듯한데. 자, 이경구가 한 발 한 발 한 족장씩 한 족장씩 자, 옮겨지고 있는데, 아하! 이경구! 옮겨지고 있는데, 아하! 이경구! 대박 이경구! 사랑해, 잘했어. 대박 이경구! 아유, 오늘 진짜 가깝네. 들어가봐, 내가 안 할게. 잘했어. 자, 일어나. 아유, 잘했어. 진짜 잘해. 아, 왜 남의 경기에 눈물을 흘려? 너무 멋있어.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이처럼. 야, 머리에 땀이 와. 아. 에바 씨 어땠어요? 눈물 흘리는 거 봐요. 세상에. 이게 그때 초랑 풍선 500개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좋아요? 이게 훨씬 좋아요. 예. 진짜 둘 다 너무 멋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동스러웠어요. 왜 저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포기하려고 얼굴을 들었는데 와이프가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꽃 달라고. 왜 이렇게 울어요? 눈물 나요 그냥?
프로포즈 때 눈물 안 났는데. 야, 이 눈물 난다. 아니 이거는 꽃다발을 받지 못해도 정말 감동을 분명히 그럼요.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원 씨 다시 예전이 생각날 정도로 감동스럽지 않았어요? 네, 감동스럽고요.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오!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오! 이 사람이 원한다면 다섯째까지 낳겠습니다. 원한다면 다섯째까지 낳겠다라는 얘기에 헛웃음만 짓고 있네요. 땀 흘리는 거 봐요. 어땠어요? 집사람이 3월 28일 생일이에요. 오. 그래서 꽃다발을 주고 싶었는데 오. 뭐 좋습니다. 최대한 하게. 아유 세상에. 고마워. 그대만이 보석보다 빛나는 걸두 선수의 종아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자, 고영연. 아, 우리 사랑해. 그대를 만나려고 원하면 별이 지나서 이렇게 나로 뜨거운 저 햇살처럼 식지 않는 그대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고영윤 형님이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유지철 형님도 뭔가 좀 느끼셨을 거예요. 더 이상 포기는 없고 나의 모든 힘을 바로 이 무대에서 쏟겠다. 아, 이 무대에서 모든 걸 쏟아내겠다. 네. 초진희 씨도 이제까지 그러한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처음이에요. 이 허리 힘 좋아요. 살아있네.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이제 한 번 이겨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부인께서 네.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 남편 살아있네. 네, 라고 얘기하셨어. 아 정말 되게 열심히 했더라고요. 진짜 비창이 떨어졌어요. 버티느라고. 비창이. 왠지 그 오늘 그 부부 특집이 때문에 부인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특히 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야, 수삼이 하고 자, 부인들 남편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길 것 같아. 화이팅. 신호드리기 전에 저쪽 한 명 쓰러졌네요 지금. 저쪽에 지금 한 명 마사지 받고 난리 났네요. 고영희 씨 받아야 돼요. 예, 고영희 형님. 신호 주세요. 자, 효진인 그리고 유지철. 자, 육각 첫 번째 경기. 달려. 자, 육각 첫 번째 경기. 자, 유지철, 효진인. 먼저 올라온 쪽은 유지철입니다. 먼저 올라온 쪽은 유지철입니다. 자,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너네 새싹들처럼. 먼저 올라온 쪽은 유지철입니다. 자. 자, 표진이 또 한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전에 유지철 전에 유지철 소리 유지철 4강 진출 축하합니다. 네. 내가 티만 안 났어도 내가 티만 안 났어도 아니야. 자, 다음은 두 사람 얼마나 호흡이 잘 맞나. 하나 둘 셋을 했을 때 오른손을 들든 왼손을 들든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자, 이쪽 팀. 자, 하나 둘 셋을 했을 때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든 왼쪽으로 돌리든 얼마나 호흡이 잘 맞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짜장 짬뽕.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짬뽕. 안 맞아. 짬뽕. 안 맞아. 다 틀려. 맨날 짬뽕 시키는 거야. 자기는 짬뽕 시키잖아. 아, 네. 나 짜장 시키자. 자, 자, 두 분 마지막입니다. 아, 김치 콩나물. 하나 둘 셋. 김치. 아, 야.
이혼할 뻔했어. 최원호, 안지환. 여기서 이기는 분이 이경구 씨의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굿뉴스, 배드뉴스가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준비, 신호 주세요. 자, 올라가면 4강. 만나는 건 이경구. 자, 안지환, 최현호. 자, 최현호가. 자, 안지환, 최현호. 자, 최현호가. 자, 최현호가. 입이 들였어요. 네, 대단합니다. 아, 자, 이제 4강전 시작합니다. 유진철, 정성윤. 준비, 신호 주세요. 3, 2, 1. 자, 달려갑니다. 아내를 향해. 자, 거의 다 왔어요. 김미령. 미령은 받을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자, 거의 다 왔어요. 정성윤. 자, 유지철. 일단은 버티고. 자, 뒤쪽으로 조금 밀립니다. 자, 뒤쪽으로 조금 밀립니다. 정성윤, 김미령. 자, 정성윤, 김미령. 자, 프로포즈를 성공할 수 있을지. 성공! 성공할 수 있을지. 성공. 그룹으로 떠는 모습이 더욱더 안타까웠습니다. 다음 분 최현호 그리고 이경구. 이경구. 야, 빅매치. 국가대표 출신의 최강 체력. 긴 다리로 성큼성큼 뛰어 상대방을 제압하는 원샷 원킬 스나이퍼 최현호. 남편들 중 막둥이답게 지칠 줄 모르는 체력과 지구력까지 갖추었다. 에바 남편 이경구. 과연 승자는? 결승전에 김미려의 남편 정성윤이 올라가 있고요. 두 선수 가운데 결승전 멤버가 채워집니다. 최현호, 이경구. 신호 주세요. 자, 출발. 최현호가 스타트가 좀 좋았는데. 자, 출발. 최현호가 스타트가 좀 좋았는데. 스타트가 좀 좋았는데. 자, 이경구. 이경구 성공. 자, 이경구. 이경구 성공. 자, 이경구. 이경구 성공.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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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구 결승 진출. 대단합니다. 이야, 역시 이경구네요. 와, 멋있다. 자, 이 경기를 본 정성윤 고개를 떨굽니다. 아, 쓰러지고 말았어요. 아유, 최현호 씨가 완전히 눈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알지? 우리 2등 하면 알지. 네, 이럴 줄 알지. 아주. 제가 달리고 정성윤! 비교적 수월한 경기를 펼치며 체력을 비축해온 정성윤이냐. 처음부터 강한 상대를 만나 체력을 많이 소진한 이경구냐. 자존심을 건 승부. 과연 승자는? 정성윤 씨, 눈빛이 조금 뒤죽어 있는 눈빛이. 네, 정말 어려운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승부가 될 것 같다. 정성윤 씨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3입니다. 어? 동갑이네요? 네. 악수만 하세요, 동갑끼리. 아, 야. 33 동갑끼리 지면 도열받잖아요. 예. 그런 게 있다고요. 에바가 알 하나 주면 우리가 애 봐줄게. 마지막 결승전. 정성윤, 이경구. 이경구 대 정성윤. 아내분들이 한마디씩 해주세요. 에바 씨. 자기야, 홍콩에서 밥도 먹자. 홍콩에서 밥까지 먹자. 김미려 씨 한마디 해주세요. 여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가장이 되어줘.
야, 저런 이야기 들으면 준비. 자, 부끄럽지 않은 가장을 위해. 자, 홍콩을 신호 위해 주세요. 자, 정성윤. 자, 가자. 화이팅! 김현재 올라왔다, 올라왔다. 자, 정성윤. 정성윤은 이겼고, 정성윤은 이겼고. 자, 정성윤이 일단. 자, 정성윤이 일단 아 조금씩 달려옵니다. 조금씩 달려옵니다. 이겨보시네. 달려옵니다. 조금씩 달려옵니다. 이겨보시네. 조금씩 달려옵니다. 이겨보시네. 이겨보. 천안 장사가 따로 없고 진짜 천안 장사. 힘들어. 에바님 이경규 선출. 어. 잘했어. 잘했어. 여보 얼굴이 창백해져. 우승팀 에바 이경규 부부는 수삼 다섯 상자. 우와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행운의 황금알 두 개 획득. 그리고 황금알 한 개는 고영윤, 김혜연 부부에게 선물. 고영윤, 김혜연. 두 번째 경기는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 먼저 남편이 1대1로 저 중앙 경기장이 있죠. 그 위에 안대를 끼고 올라갑니다. 뭘 끼어? 안대. 원효 씨 제대로. 안대. 안대. 안대를 착용하고 아내들이 메가폰으로 남편을 지휘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남편 대 남편 대결이고요. 두 번째 경기는 부인 대 부인의 대결. 동점이 됐다. 네. 2대 2로 부부가 다 올라갑니다. 2대 2로. 예. 우승 상품으로는요. 양평의 특산품 잣을 드리겠습니다. 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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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졌다 생각해야 돼. 안 돼, 여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 최현우 씨잖아. 아, 괜찮아, 여보. 이길 수 있어. 눈 감고 하는 거잖아. 일단 모르겠으면 여보, 앉아봐. 죄송합니다. 앉아서. 조용히 해. 기운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왼쪽으로. 준비. 자, 오정태 씨, 준비됐죠? 네, 차성아 씨 준비됐죠? 자기야, 앞으로 패스. 앞으로 대각선 맞은편에 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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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돌리지 말고 왼쪽 왼쪽. 어 거기 딱 거기야. 준비. 3, 2, 1. 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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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들고 있는 블록으로 밀어야 돼요. 아 근데 아내 목소리가 들려? 자 밀어! 자 일단은 자수만 잘 버티고 있는데 자수! 자세가 떨어졌어요. 자, 이긴지도 몰라요. 오정태 대단합니다. 안 보여. 전혀 모르겠어. 오정태한테 지면 어떡해. 오히려 첫 판을 오정태가 이겼어요. 야 생긴 건 저래도 세다잉. 지금 이 상황에서 백아영 씨가 이기면 그 다음 라운드로 진출. 김혜분 씨가 이기면 남편분들이 그렇죠. 다시 올라오셔야 됩니다. 아영아 수고. 자세 낮추고 예쁜 누나다! 준비 3, 2, 1, 스타트.
앞에 정렬이야 지금은 정렬.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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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앞으로 힘으로 힘으로 밀어, 밀어, 옆으로 옆으로 피해. 아니 김혜훈 씨는 백덤블링을 하세요. 얼굴 보고 판단 마라. 오정태가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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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생겨도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표진이 씨가 아마도 안대를 가리고 하기 때문에 안대. 자동이야. 안대를 가리고 하기 때문에 좀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안대를 가려도 고용윤 씨는. 왠지 모를 포스가 느껴져요. 와, 저 형님은.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아, 두 분 중에 한 분은. 3, 2, 1. 자, 고영규, 표진이. 표진이 얼마나 번지는지. 자, 표진이. 어, 버텨주고 있어. 어, 봐봐 힘이야 힘. 힘. 오래 버텼네요. 와, 표진이 씨 없어졌어요. 네. 완전히 묻혔어요. 자,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래 버텼어요. 여기서 이기셔야 남편의 또 다른 능력을 볼 수가 있어요. 이기지 마 이기지 마. 또 해야 돼 이기면. 김희원 씨는 아이들도 다 왔어요. 화이팅 한번 해줘요. 화이팅. 엄마 화이팅. 화이팅! 안돼. 준비. 준비. 김혜영. 자 스타트. 앞으로. 앞으로. 흘러. 그대로. 자. 흘러. 그대로. 흘러. 그대로. 흘러. 그대로. 김혜영. 와. 김혜영. 와. 정확하게. 어 진짜 한 방이네. 한 방, 한 방. 한 방이야. 한 방이야. 넌 한 방 부를 수. 어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아니, 닮아 있을까? 어머 저 언니 진짜 무섭다. 자 이번 팀이 안지환 그리고 이경구예요. 이경구 씨 리키도 이겼던 괴력의 사나이예요. 자 안지환 씨 탈락. 탈락. 안지환. 안지환 씨 준비. 자 이경구 안지환. 자 이경구 안지환. 이 안지환 그냥 나가. 힘 한 번 안 쓰고 이경구 승. 형 뭐 한 거야? 저 부르셨어요? 아니 뭐 어떻게 그렇게 달려가요? 무슨 100m 달리기 합니까? 자 정미영 에바. 에바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에바 하체 튼튼한 거. 준비. 3, 2, 1. 자, 둘이 만났어요. 밀어. 다섯 라스트 자기야. 에바가 밉니다. 에바! 에바가 밉니다. 에바!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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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가 승리하면서 다음 라운드 올라가고요. 에바 잘하네. 아, 다 잘해. 1등포구야, 저기는. 둘 다. 자, 윤용현 그리고 정성윤. 이 팀도 예. 해볼만 합니다. 잘 모르겠다 요 팀. 어 여기 제일 모르겠다. 준비. 3, 2, 1. 자 윤경윤, 정성윤, 정성윤. 자. 안돼 여보. 정성윤. 정성윤. 자. 자. 어허 두 분의 조절도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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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여보 밀어, 오른쪽. 자 어. 어, 어. 윤경현 버티지를 못하고
정성이 우승. 잘생겼다. 오빠. 자, 세상에. 아, 왜요, 왜요, 왜요? 김미래 씨 괜찮아요? 네. 아직 붓기가 안 빠졌죠? 다 빠졌어요. 아, 다 빠진 거예요? 박수진 씨가 왠지 잘할 것 같은데요? 아, 동뼈입니다, 박수진. 준비. 3, 2, 1 Start. 자세는 김미래는 거의 운동선수 자세예요. 앞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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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오른쪽! 오른쪽! 밀면 돼요. 오른쪽! 오른쪽! 자, 등을 보이면 위험하죠. 박수진! 박수진! 오른쪽! 오른쪽! 위험하죠. 박수진! 박수진! 잘했어, 잘했어. 혼자 박수진 혼자 왜 이렇게 스텝 밟다가 넘어져요? 혼자 살길 쳤다가. 아니, 혼자 삐기덕삐기덕 되더니 그냥 쓰러지고 마네요. 김민호 씨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자, 이번에는 김원효, 심진아, 최현호, 홍래나. 김원효! 잘생겼다 김원효! 내 남편과 이겨라! 김원효! 조용해! 홍래나 씨 애교스러운 목소리로 화이팅 한번 해줘보실 애교? 친구 화이팅! 네? 오다 오보다 하자 하자 우! 저 그냥 겹쳐 할게요. 안돼 우! 더 귀엽게! 예쁘게 아름다워! 여기 흔들리는 거 봐. 이거 안 돼! 공부하지 마, 안 돼! 준비! 자, 재밌을 것 같아요. 최현아, 김원효! 어디가? 김원효! 어디가? 둘이 어디가? 외쳐! 외쳐! 앞으로! 앞으로! 외쳐! 외쳐! 안돼! 안돼! 여보 안돼!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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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앞으로! 외쳐! 앞으로! 외쳐! 외쳐! 역시 틀리다. 운동선수는 다르네. 내가 조용히 하랬지! 내가 조용히 하랬지! 이거 있자! 내가 이길게! 걱정하지 마! 자, 이번 판 심진아 가져와요. 심진아. 어우, 야. 야, 멋있다. 나도 쟤. 저렇게 욕먹어. 나도 저렇게. 들어서 옮겨줬어. 남편들 욕먹게 하는 짓이에요, 최현호 씨. 자, 이 최현호가 레나. 들어. 지금이죠. 여보, 밤에는 잘 들었잖아, 왜 이래? 밤에 있는 거 들어줘. 아, 그럼요. 그래. 자, 홍래나 그리고 심진아. 체급 차이는 좀 많이 나네요. 자, 자, 만났어요. 자, 심대결. 자, 심진아가. 왼쪽, 왼쪽, 오케이. 밀어, 밀어, 밀어. 왼쪽, 왼쪽, 오케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그래, 잘한다. 잘한다! 아니 애난 지 얼마 안 된 여자한테 뭐 하는 짓이야! 자, 스톱, 스톱, 스톱. 일어나세요. 아, 대박! 스톱, 스톱, 스톱. 자, 진짜 간당간당하다. 잘 버텼다. 준비! 3, 2, 1 자, 일단 홍래나 전부 합차를 받았고요. 자, 오, 홍래나 버티고 있고 심진아! 심진아! 자, 심진아! 성공! 자, 심진아! 아, 쌤 한 번 더 해야 돼! 아, 처음으로 이제 2대2로 붙은 거야? 그럼 자기 와이프 밀 수도 있겠네? 작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면 그냥 가운데 앉아봐요. 알았어. 아, 김원효 씨는 너무 사랑스럽게 안고서 저렇게. 앉았어. 야, 아유, 야, 김원효 씨! 원효 씨 뭐 하세요? 원효 씨! 원효 씨! 작전을 저렇게 하네. 김원효 씨,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아, 모니터. 내 뒤에 있으면 내가 걸려. 내가 걸리니까 내가 되든 뭐 누가 되든 그냥 밀어. 걸리는 대로 그냥 다 그치? 밀어야지 뭐 지금 뱉는 게 없으니까. 무조건 공격해야 된다. 누구든. 자, 이렇게 되면 심진아 옆에 최현호, 최현호 앞에 김원효, 김원효 바로 옆에 레나가 있어요. 결승 아니잖아. 결승이에요. 결승. 결승. 준비. 김원효, 자, 김원효, 최현호, 자, 레나 심진아, 레나 심진아, 최현호 떨어졌고, 최현호 떨었어요. 오, 홍래나 버티고 있고 싶구나. 오, 레나가 버티고 있어요.
어, 역시 홍대나 홍대나 나야 나 나야 나가 영구 나야 홍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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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다 지금 홍대나 떨어집니다 김원효 예 두 팀의 승리입니다 네. 김원영 신진아 이겼어? 신진아 김원영 최연호 팀을 이깁니다 어떡해 우리야 어떡해 여보 그치? 2대1은 모르는 거야 진짜 여보 내가 정력에 좋은 거 많이 믿었는데 왜 벌써 다리 힘이 다리 힘이 없어요 진짜. 여보 내 말 잘 들어 자, 먼저 남편 두 대결.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가 타임. 한쪽 쪽에 주고. 왼쪽! 아! 왼쪽! 아! 윤기원 다 떨어집니다. 유지철. 먼저 윤기원을 떨어뜨리네요. 아우, 정력에 좋은 거 매겨도 소용하는 거 아니에요. 아, 지난번에 강은정 씨가 그렇게 정력 활용을 했었는데. 마늘이 정력이 그렇게 좋대요. 새우젓은 정력이 좋대요. 정력이 그렇게 좋대요. 알겠습니다. 강은정 씨. 네. 잣은 정력이 좋습니까? 어, 좋을 거예요. 어, 문성호. 상체를 더 쓰고. 잘한다. 밀어, 밀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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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잘한다. 밀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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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밀어, 밀어. 밀어. 자 이렇게 되면 문성호, 유지철 팀이 오,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유지철! 못 이겨라! 드라마 같았어.